응?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순재 씨의 장남. 예, 이분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지 결국 오늘의 주인공님이 등장합니다.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네네, 터지는 초기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아버지 육성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예. 마음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괴로우셨겠죠. 잘못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역사가 남으면, 좋지 않겠다. 본인이 아는 한. 네, 아는 한. 최대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불쌍해서 시작했어요. 아들 입장에서 뭐 좋은 일은 아니고 불의한 일에 가담했지만 평생 한 일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모른다. 부인당하는 그 아버지. 뭐 당당한 일이라도 했다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책으로 써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절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예견했던 그대로 국정농단이 일어났고. 박근혜가 온다고 하면. 네. 예. 조순재도. 예. 그러면 박근혜가 방에 쏙 들어가고. 네. 어느 방이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방 얘기를 또 합니다. 어느 방? 이게 이제 14쪽에 이게 있는 건데. 예. 예, 이 14쪽이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방과 관련된 얘기. 방과 관련된 그 골방에 대한 얘기가. 예. 이렇게 그게 한두 평 정도 되는. 예. 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자, 조순재 씨는 말이죠. 그 골방에서. 네. 박근혜 최태민 씨가 단둘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14쪽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3시간, 4시간 안 나오고 둘이 있는데. 그 골방이 요만한 거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방이 좀 좁고 길다. 한두 평 정도 되는. 둘이 들어갔다 하면 3시간, 4시간 있는데 밥은 밥은 먹어야 되죠.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이 들고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이렇게 영감은 최태민 씨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는데 그러면 과연 몇 번이나 왔을까라고 그. 예. 질문자가 물어봤더니. 네. 한 달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더군요. 네. 근데 그 회의를 했을까요? 뭐 심층 토론을 할 수도 있죠. 네, 심층 토론. 우리 옛날에 시국 걱정하면서. 네. 카페에서. 예. 특히 그때는 저 수배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80년대 초반. 예. 전두환 정권에. 예. 아주 은밀한 골방에서. 예. 예. 서너 명이 토론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 박관천 경정이. 네. 그 얘기한 걸 보면 이게 남녀 관계를 보고서 암시한 그런. 네.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나이는. 네. 거의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까지 예,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궁금한 것이요. 네. 뭐 시국 토론을 했을 리는 없고. 굉장히 자주 간첩 점조직하듯이 와가지고. 최태민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부인도 있고. 네. 그죠? 그 임선희 씨 부인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부인도 있고 그리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밥은 또 누가 날라다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좀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그,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4쪽에서. 네. 그 질문자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식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예. 그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조순재 씨는 이 녹취록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감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수? 그런, 그런 장면을 감수했다. 감내했다. 왜냐하면. 네. 표현이 이제 엄청난 대통령의 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돈에 감수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순재 씨는 최태민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돈, 예, 그래서 박근혜의 소유가 되었을 법한 그 뭉치돈, 이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최태민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덕분에 예, 이 집안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녹취록도 네. 나와요. 얼마나 예, 가난했는지. 예, 예.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런데 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게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보고 예. 예, 식구들이 예. 예, 아내는 아내도록 식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쑥덕거렸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특별한 관계가 예. 골방에서 서너 시간 같이 있을 관계잖아요. 예. 식구 토론을 했는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 또 다른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밀접한 관계만 국한되지 않고 돈까지도 관리하는 그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정두원 전 의원이 그 팟짱에 출연을 해서 했던 얘기의 핵심은 네. 그 유경수 여사 사후에 네.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그 꿈에 네. 나왔다 유경수 여사가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그러니까 네. 이제 이를테면 그 집무실에 있었던 돈 이외에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 자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문을 열어줬겠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 열어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태민 씨 일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죠. 통해서 그런 걸 다 관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네.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네. 일단 그때 이제 그 구국봉사단 네. 혹은 구국선교단 네, 네. 예, 한마음봉사단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네. 시기별로 이름을 이제 바꾸고 가는데 이때부터 조순재 씨는 이 녹취록에서 돈천지였다고 그래요. 돈천지. 집안에. 예. 집안이. 예. 감당해낼 수 없는 돈천지였다. 예. 18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땐 돈천지지. 아, 돈 많았어.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냈어요. 그러니까 요새 예. 그 미르재단, 예. 페이스포츠재단 뭐 예. 이런 것에 재벌들이 예. 헌납하는 예. 벽출해서 내는 그런 거랑 똑같은 장면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 구국봉사단의 예. 이름으로 그렇죠. 돈을 낸 거고 예. 재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는 총재. 예. 그다음에 예, 최태민은 비선실세. 비선실세. 예. 예.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 다 조종하는. 예. 자,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쪽에서 구국선교단 돈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네. 예, 조순재의 답은 돈은 철저히 최가 다 관리했습니다. 최태민. 예, 근혜가 그렇게 시키고 절대로 누구 맡기지 말라고 했다. 그네가. 다른 사람 절대 맡기지 말고 조순재 씨는 그 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근혜라고 근혜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 근혜. 근혜.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박근혜는 왜 최태민에게 이렇게 돈 관리까지 맡겼을까? 그래서 질문자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니까 최태민은 7쪽에서 자기도 불가사이다. 네, 정말 불가사의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8쪽에서 합니다. 네. 첫째, 예, 박근혜가 누구한테 믿고 할 데가 없었다. 아. 예. 그 다음에 JP하고도 등졌잖아요. 그럽니다. JP는 김종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예. 예, 전 국무총리였고 예, 사촌 형부가 되는 거죠. 네. 박근혜에게는. 그리고 당황하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당황하겠죠. 네. 또 그리고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사회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전무하고 네. 외롭고 함께 해줄 사람도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조순재 씨는 이렇게 이어가는데 둘의 관계는 끝없이 험악한 관계였기 때문에 험악한 관계? 네, 돈까지 맡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속된 말로 뭐 끝없이 험악한 둘의 관계이다 보니까 돈이 몽창 굴러왔다고 봐야지. 에, 그건 관리 차원도 있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한 관계를 험악한 관계라고 얘기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묻습니다. 네.
참 묘하다. 어떻게 돈까지 많았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한꺼번에 살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요. 최태민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우리도 예. 궁금하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